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특별히 좀 100년 전쯤 삶은 좀 말할 수도 없겠죠.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주부도 또 우리 가장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나무하고 농사짓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또 여러 가지 잡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육체적인 노동은 좀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육체노동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기계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고 또 집안에는 온갖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여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질병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이런 말, 그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없어서 못 먹는데,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잠이 안 와, 불면증이야. 그럼 왜 불면증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머리만 대면은 그냥 코골면서 주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이 정신적인 노동이 더 심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심각한 질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라고 한다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이코, 뭐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뭐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또 공황장애 숫자를 합치면은 적어도 100만 명, 중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고요. 전에는 이게 중년들에게 있고 여성들이 좀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고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 속에서 그리고 60% 이상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말 그대로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집중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수면이 과다가 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틀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이제 심장이 쪼여오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얘기인데 그러신 분 곤란하십니다. 심장이 쪼여들어서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거예요. 또 특별히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요. 터널 같은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 대중교통을 탈 때는 너무 두려워서 정말 여행을 한번 떠난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 되기도 하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러한 질병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병의 원인을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이혼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자존감의 문제 뭐 등등을 이렇게 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정신적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쉼이다 하는 거죠. 쉼. 이건 쉬면은 된다 하고 현대인들은 스스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들이 스스로 올 때에 아,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방법을 모릅니다. 문제는 쉬는 방법을 몰라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그냥 휴가 내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쫓는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정말 이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은 결국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는 매년 10%에서 17%까지 올라간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들이 왔을 때 내가 쉬면 되겠다, 여행 가면 되겠다, 놀면 되겠다, 취미생활하면 되겠다 시도해봤지만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계도 쉬어야 되고요. 어떤 것도 몇 시간 일하면 쉬어야 됩니다.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그 만든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 고통들, 이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주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면은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과 상담 10시간, 20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결 두 가지. 정신과 상담하면 한 시간에 보통 7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공짜로 잘 들으시고 한번 단순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정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정말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짐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이런 특별히 마음의 짐들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와서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이 일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상담을 이렇게 해주죠. 누구나 그렇단다. 누구나 힘들단다.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이 보여도 그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참 힘들단다.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아주 외모가 훌륭한 사람도 힘들고 또 외모가 다른 사람 볼 때 참 어려워도 그렇게 다 힘들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자 공동묘지에서 누워있는 어르신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짐을 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에서 떠도는 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의미 없이 씌워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의 짐, 인생의 수고의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맡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일주일 동안 지고 온 짐들을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 풀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다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눈물도 훔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짐 찾아갖고 다시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짐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겼으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놓고. 예.
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맡기지 못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맡기지 못할까? 못 믿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맡기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음의 짐을 맡기라는데, 하나님 맡아주시겠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서 왜 끊임없이 내 짐을 지고 살까? 이거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매년마다 들었던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 고통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바로 전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해답이 있더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바로 연결된 말씀인데 바로 직전의 말씀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도시씩 나눠져 있죠. 두로와 시돈 또 소돔 이 세 도시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악의 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도시, 폐역한 도시, 멸망받는 도시들입니다. 아주 악한 도시들이죠. 저주받을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의 도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저 멸망받아야 될 끔찍한 그 사람들 어떤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무리들의 양문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것. 너희가 옳지 않, 결코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심판날에 저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맡기라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고라신과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회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그래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을 이 세 도시에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쉼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하버드대학교의 정신과 전문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뭐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그 1930년대에 시작된 그 실험이죠. 하버드대학교 입학생들 268명
그리고 서민 보통 남성들 또 몇백 명하고 그리고 천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여성들을 또 수십 명을 이렇게 모아서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속으로 이 모든 과학 이런 통계를 진행했던 사람이 베일런트라는 사람이죠. 40년 이상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또 엘리트 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는데 30년 딱 지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다 성공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3분의 1이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죠. 3분의 1 무려 어느 계층보다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나는 50세 이전에 인생에 충족시켜야 될 일곱 가지 조건들, 뭐 먹고 사는 문제 대부분 얘기합니다. 일곱 가지 문제가 50세 이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경제 안정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3분의 1이 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가? 이 두 번째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일곱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 사랑이었다는 거죠. 인간관계와 사랑, 이것이 부족해서 3분의 1이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런 결론으로 추론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물질도 생고 공부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21세기의 결론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시고 사랑의 관계, 인간관계 회복되시다면 이 두 번째 일곱 가지가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 그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사랑 회복하시고요, 첫 믿음 회복하시고, 전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예배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막 눈물이 흐르고 예배 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날, 정말 말씀 읽고 그냥 신앙 얘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갔던 그 순간들을 내가 회복하는 그 방법,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 일곱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그 일곱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배고팠고 매맞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짐을 맡기고 인생이 행복해 주시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열악한 조건들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게 만드시기 위해서. 목회 50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자기 목회 50년 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행복한데 마음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한데 와서 예수 믿을래 하고 등록한 성도는 한 명도 못 봤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평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끈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수만 가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질병들이, 그런 마음의 병들이 거짓말처럼 녹아지고 떠나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은 오해를 하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꼴. 저는 이것을 다른 고사성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점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고 말이죠. 조그만 거 맡기러 왔는데 더 큰 거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마음에 잠 못 이루어서 막 불면증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는데 죽으래요,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더 큰 혹을 붙이고 온 꼴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교회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사역을 하다가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평생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12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오시고 축도 전에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고요. 교회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 찾아가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멍에는 두 마리 소를 한 번에 이어주고 같이 일할 수 있게 힘을 양분화시키는 그런 도구죠.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가 밭을 갈았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동남아나 이런 중동에서는 두 마리 소를 한 멍에 씌우는 것들이 아주 흔한 경우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 소 주인은 큰 힘 있는 아주 경험 많은 소와 또 경험 없는 소를 짝지어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 있는 소가 자기가 리드하겠죠.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가는 그 힘, 섰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 몇 회 달린 같이 멍에를 맨 경험 없는 이 어린 소들은 자기가 그 따라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막 고집도 부린다는 거예요. 가는데 왜 가? 나 좀 쉬고 싶어. 또 쉬는데 막 나는 막 가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그런데 곧 잡힌다는 겁니다. 왜? 자기 힘으로 게임이 안 되니까. 이 큰 소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 조그만 소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따라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소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생의 진리를. 아,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 편하겠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셨어요. 우리는 어린 소같이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고 쓰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항도 해보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 뜻은 이겁니다 하고 또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생각도 없나 봐, 이 현대사회 속에서 줏대도 없나 봐, 이성도 없나 봐, 어떻게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어린 소라 그래요. 자기 힘이 센 줄 알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멍에에 같이 매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 힘으로 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됩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세상의 지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아주 대주제예요. 목사님들하고 저도 세미나 벌써 한번 했고 또 다음 달에 또 하게 됐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시간이 참 바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한번 회의하려면 두 달 전, 세 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 돼. 그렇게 스케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생기니까요, 진짜 저처럼 시간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집에서 하루 세 끼 꼬박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 어떤 전망을 내놓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 짐 내가 질 수 없다면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자는 데 가고 주님이 서는 데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 따라 살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욕심과 비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건 인생이죠. 그럴 때에 내 짐은 가볍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날마다 아침에 설레이고 내 인생이 정말 힘있고 가볍고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왜? 자꾸 내 길이 옳은 것 같고 내가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 살아서 내 안에 두 양심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린 거저먹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과 욕심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이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내 인생의 탐욕 욕심도 죽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번 주에 프랑스가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프랑스의 선교사 세미나 강사로 지금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끊어줬어요. 초청받아서. 그런데 못 가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명 붙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의 표정과 죽지 못해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표정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얻는 것도 없고 월급도 없고 굳은 일을 막 해요.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앞치마 들고 음식도 하고 막 설거지 막 청소도 하고 빚지들 하고 그래요. 근데 막 싱글벙글 웃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직장인들은 거기서 월급 주고 밥도 주고 막 퇴직금까지 주는데 죽지 못해 이래요. 막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대 위로하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육신의 쉼으로 얻으려고 했던 이 마음의 평강, 기쁨, 이것들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사명 따라 살면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일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내 삶을 드릴 때에 전에 없었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고 활력이 돋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명 감당하기. 첫째는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들, 삶의 비전들,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명을 놓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얼마가 생기고 내가 얼마나 유익하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마음으로 한번 그걸 붙들어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쫓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면증도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차적이지만 너무나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짐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마음의 짐들을 맡기시고 미래를 맡기시고 걱정을 맡기시고 다 맡기십시오. 그 맡기는데 그냥 맡긴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맡아주십니까? 은행과 거래가 없는데 통장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내가 맡아줄 마음이 있으셔야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전을 그 자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의 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말처럼 우리의 모든 수많은 마음의 짐들과 병들이 떠나가고 올 여름은 얼굴빛이 현대인들 같지 않게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